오십시오. 네. 청룡. 청룡. 용띠인데 청룡띠입니다. 네. 여러분들, 내년 2024년도에는 우리 청운년의 무거운 발전을 위하여 하면 위하여, 위하여 세 번 하겠습니다. 2024년 갑진년 사회에 우리 청소년 운동 여러분의 발전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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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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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끝난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이야기보다도 일단 먹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집중은 먹는 데 집중하시고요. 귀가 조금 여유가 있으면 약간 열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얼떨결에 그 친구 따라 옆으로 와가지고 지금 뭐 이렇게 했는데 둥기! 방기! 둥기! 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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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년 동안 못 보시던 분 보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좋은 활동 많이 하겠고 우리 청소년 연합회를 널리 보급을 하자고요. 화이팅! 가야 돼! 건배 안 하셔? 건배? 자, 건배는 뭐 최신 건배사 없습니까? 건배는 그냥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가 사실 쑥스럽기도 하지만 제일 또 흔한 게 또 사랑합니다예요. 예. 많이 해야 돼. 네. 그냥 죽을 때까지 해야지. 네. 사랑합니다 하면은 그냥 같이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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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예. 예, 무색해서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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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메리 크리스마스. 목사님도 감사드리고, 우리 이제 이 정부 청소년 운동 연합이죠? 예. 그래서 약칭이 청운년인데, 네. 활동하신 지가 꽤 오래 되셨어요. 근데, 어쨌든 그동안 이제, 그런 신념을 버리지 않으시고, 한국 청소년 운동 연합 반양 지회장을 맡아서 사실 봉사도 봉사활동을 해오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 사회자가 이제 왕이라고 없으신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유튜브에 우리 이 박사님이 한 동훈이 아니라 한 오훈 국민의 힘이 아니라 국민의심 국민의심 비대위원장이 되신 거 다 아시죠? 되셨어요. 되셨는데, 운동원에 대해서, 정치 감정 평가를 했어요. 정치 감정 평가는 이제, 지금 말해서, 경제적인 가치가 얼마 정도 되느냐. 요즘 시중에 이제, 혹시 붕어빵 사 드셔보셨어요? 네. 근데 이제 우리 이 박사님이, 만약 지회장님이, 슈크림빵, 슈크림 들어가는 거, 크림 있죠, 크림. 슈크림빵 있어요, 예. 붕어빵은 3개 2,000원이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동지를 맞이해서, 팥. 그러니까 팥소가 들어간 붕어빵은 2개 2,000원이에요. 그럼 하나 1,000원 맞네. 3개를 이야기해서, 그래서 그거보다는 차라리 크림 들어가는 붕어빵 같고, 예. 팥소가 들어간 붕어빵은 정확하게, 그러면은, 한도운에 대한, 경제적 가치, 네. 내지는, 정치 감정 평가가 1,000원이다. 아마 이렇게 예리한 분석을 하셨어요. 그래서 동감하고요. 늘 건강하시고, 네. 또 새해 또 계획하신 일들을 잘 이렇게 성취하시기를, 빌어 맞이하면서. 고맙습니다. 건배. 잔을 좀 태워주시고, 혹시 옆에 장고르기 좀 해주십시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날씨가 사실은 굉장히 춥죠. 제일 추운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소설이나 이런 이제 문학적인 표현으로 살을 메인 듯한 추위라는 거 오늘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추운데 가시는 또 걸음 이렇게 사고 나지 않도록 조심히 들어가시고 오늘만큼은 이제 청운년 송년회니까 좀 마음껏 즐기시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안양 청소년 운동 연합의 발전을 그러면은 위하여로 딱 한 번만 받아볼 주세요. 자, 한국 청소년 운동 연합 안양 지회 발전을 위하여.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좀 목소리 크게 하세요. 네. 수종옥입니다. 네. 여기 바로 앞에 김이장도 남편이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는 가게 있기 싫어서 일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핑계 뭐 이런 것보다도 항상 청년을 응원하고 있어요. 네. 꺼져버리네요. 청운년은 발전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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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안에 영을 뽑아야 돼. 늘 응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고생 많이 하셨고 내년도 건강하시고 알찬 인생을 좀 즐기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건배사를 제가 하겠습니다. 네. 제가 매년엔 건강하자 그러면 건강이 최고 딱 한 번 하시면 돼요. 네. 잘 들었습니까? 네. 네. 건강이 최고. 건강하자. 아니죠. 바뀌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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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엔 갑자기 헷갈렸어. 내년엔 건강합시다. 건강이 최고.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시죠, 건강.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야. 이렇게 부끄러웠어요. 아, 갑자기 요정이 되었네. 덕담으로 야. 건배사 가름하겠습니다.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되죠. 이렇게 귀하신 분들이 많이 모여있는 자리에 오신 데 있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평소에 이렇게 좁은 자리에서 좁은 복복을 했다라면 이정국 대표님을 통해서 일 넘게 복복을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기 이제 주제를 보니까 쇼츠도 있고 또 청소년의 대중교통과 이 청소년을 위한 이런 모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청소년들보다는 좀 더 어른이기에 앞서갔기 때문에 청소년들을 위해서 정말 아름다운 그런 길라베이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이 청문회와 쇼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아까 건강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모든 것 다 좋지만 건강이라면 모든 걸 다 잃거든요. 그 건강을 위해서 우리 모두 건강합시다. 이렇게 하면 건강합시다, 건강합시다, 건강합시다 이렇게 외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모두 건강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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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팅커벨을 위하여. 위하여. 요정이라고 했잖아요. 요정. 위하여. 팅커벨. 아, 요정이 팅커벨이구나. 오랜만에 귀환하신 거 아닌가 그런 느낌을 받아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우리 박성현 운영위원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네, 박수. 제가 이제 고향을 떠난 지가 3년 됐어요. 제가 안양이 고향이었는데 고향을 떠난 지가 3년 됐는데 옆동네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떠나 있으니까 여러분들 에센스를 당연히 보내야 되니까 제가 고향에서 비행을 썼는데 예전에 친구랑 안양을 제 2역을 고향으로 삼겠다 선언을 사실 했었어요. 지금도 제 마음은 안양이 제 고향입니다. 조금만 목소리 조금만 높여주세요. 여기 보니까 액자를 보니까 좋은 말이 있습니다. 구름은 바람 없이 못 가고 인생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바람 없이 못 간다고 했고요. 사람 없이 사람 없이 사람 없이 그래서 여러분은 그 각자의 아마 어디 고향에서 이렇게 바람 따라 이렇게 흘러 들어온 거 아니고 안양에 만났는데 최근에 이렇게 이제 이정국
정인영 회장님과 유튜브를 통해서, 쇼츠를 통해서 오늘 제가 이제 그 같이 1,000원짜리 가치에 대한 그 한동훈 그 김의 그 비대위원장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최근에 그 유튜브 내용이 가장 재밌었어요. 아, 그런 말이요. 제일 재밌어요. 좀 뭔가 이렇게 이제 많은 우리 대중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싶고. 그 말이요. 그런 글을 올릴 수만 있다면은 많은 구독자도 생길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재미도 있고 뭔가 우리 국민 시민들한테 약간 이렇게 뭔가 이렇게 풍자하는데 깨우침이라 할까요? 그런 걸 주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의미 있는 소추 내용이 그 정도 하고요. 예전에도 근데 뭐 건강 이야기 했는데 역시 화두는 건강 같아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청운전 발전 또 개인의 건강을 위하여. 위하여. 아이고. 위하여. 좋은 말씀 주셔서 오늘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스페인. 좋은 덕담으로 그냥 편하게. 아, 예. 그 에스파니어로 덕담하시죠. 그러면 전화 하게 되면 이제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기도하십니다. 각도 하시고.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 또 이렇게 다 모여주셔가지고 여러 위원님들 이렇게 그동안 우리 이종국 위원장님 다 함께 열심히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그래서 바라건대 우리 그 이종국 위원장님의 앞으로 그 행보에 많은 그 어떤 행운과 어떤 그 건승을 기원합니다. 또 우리 위원 여러분들 또 우리 초추 회원 여러분들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고. 네, 국내에서는 에스파니어로, 스페인어로, 잔을 들어주시고. 다 건강하시고요. 네, 잔을 들어주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잔을 들어주시고. 행운년의 발전을 위하여 한번 외치겠습니다. 아디오스. 발전을 위하여! 위하여! 스페인어로 해주셨으면 얼마나 멋있었을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수 치면 건강이 좋다니까 박수 한 번. 안녕하세요. 이정국 대표님을 통해서 이 한국 청소년 연합회 오게 되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개미 선배님을 통해서 또 스피치도 가게 되고 또 쇼츠도 오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네요. 네, 이 자리가 그래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눈에 들어오고 이름도 알게 됐어요. 너무나 감사드리고 우리 대표님을 통해서 선하고 이 사회에 영향력 있는 일에 동참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건배사를 제의하겠습니다. 네. 청소년운동연합회를 위하여를 제가 한국청소년연합회를 위하여 하면은 위하여 한 번만 하고 끝나겠습니다. 네. 한국청소년연합회를 위하여! 위하여! 배고플까봐. 세 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씩 하면 배가 꺼져버립니다. 네, 네. 듣고, 그래. 마지막으로 오케이, 오케이. 인사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비산동에 살고 있고요. 이름은 유명한 국회의원 그 박영선하고 똑같은 박영선입니다. 아~ 이름 기억하실 것 같아서 네. 말씀드렸습니다. 세례명은요? 세례명은 저는 기독교인이고 그레이스는 은혜라는 뜻이라서 그 제가 좋아해요. 은혜. 그래서 은혜의 뜻을 그레이스라고 한 겁니다. 예. 네, 그리고 저도 이제 안양에 산 지 한 12년 그렇게 좀 됐고요. 우리 처음 이제 뱀이 교감 선생님을 만나게 됐고 교감 선생님을 통해서 또 이정도 박사님 통해서
쇼츠를 배우면서 또 우리 선생님들도 한 번씩 저번에 뵌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올해 열심히 살아 저희 다 사셨던 것 같고요. 우리 건강과 더불어 또 우리 또 여행을 또 즐기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배사를 비행기 하면은 날자 그렇게 해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네. 모든 날죠. 비행기 날자. 비행기 타고 우리 외국 한번 가야 되겠네. 야, 네. 한번 떠야 되겠다. 네. 어? 나라의 전천세 네. 때문에 한번 떠야 되겠어요. 그래 그래야 되겠어요. 아니, 비산동으로. 네. 네, 네 날빛자 비산동이잖아요. 네. 어, 그러네 맞다. 네, 그러면 우리 두 매번 할 수 있어. 우리 준비된 김민선 회장님. 쪽보 왔어요 언니. 준비된 쪽보. 네, 준비됐네. 준비가 늘 되게요. 너무 반갑고요. 제가 이제 불가에서는 3천 번 이상 만나요. 이승에서 딱 한 번 본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한 번 본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최소한 3천 번, 6천 번, 몇천 번을 만났던 사람들이 여기서 보는 거거든요. 너무 반갑고요. 특히 이정국 저는 맨날 이제 회장님이라고 불러요. 원래 연합회에서 회장님이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입에 붙어서 이정국 회장님 때문에 내 인생이 40 후반, 50 초때부터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지금도 역시 좀 덕분에 아끼지게 팔고 주위에 사람이 아주 넘치게 그냥 정말이지 바쁜 연말을 좀 맞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참 이정국 회장님 때문에 그런 건데 제가 술차트도 한번 가보고 뭐 했는데 그게 늘 제 시간이 안 맞아요. 그래서 마음은 있는데 뜻대로 안 되는 게 인생사라고는 하지만 이상하게 전 또 그렇더라고요. 누가 막 노는 년이 뭐 가로사로 죽는다 하더니 노는 제가 이렇게 바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팔자가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진짜 바쁘네요. 그래서 제가 덜 이렇게 못 빼도 이해하시고 물론 이제 건강만 하시면 언젠가 또 만날 기회가 있을 거고 또 만날 수 있으니 우리 모두 건강합시다로 하겠습니다. 네. 우리 모두 그럼 건강합시다 하세요. 네. 자 우리 모두 건강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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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네 마무리 잘 천천히 하시고요. 마지막에 저기 현수막 앞에서 네. 그 기조를 따라서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청운년 송년에 다 같이 만나뵌 게 이런 기회로 좋습니다. 그래서 너무 반갑습니다. 그걸로 하겠습니다. 너무 하면 반갑습니다. 자, 우리 모두 너무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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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청소년에게 무슨 대중교통권을